안녕하세요. 저는 버지니아입니다. 공부해서 왔어요. 아들도 있어요. 우리 아들 여기서 태어났어요. 지금 10살이에요. 다니엘 할아버지도 있어요. 한국 사람이에요. 멀리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내전을 피해 한국에 온 지 12년. 이젠 콩고 여인이 아닌 안산댁이라는 버지니아 씨의 유쾌한 한국 일기를 살짝 들여다볼까요? 그럼 학생 거 몇 개 있어? 한 개. 네, 피부색만 되고 우리 다 똑같아요. 맞아요? 네. 선생님 나라 공화민주공화국. 제 직업은 다문화 강사랍니다.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. 아이들에게 외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게 제 일이죠. 지금 3년에 이게 계속했어요. 2010년 옛날에 토녁 사람 필요해요. 그러면 토녁 사람 같이 우리 수업해. 그러면 지금은 조금 필요 없어요. 난 혼자는 할 수 있어. 사실 언어보다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답니다. 밖에 나가면 모두 저만 쳐다봤죠. 처음에는 the first word I learned in Korean was 깜짝이야. 우리는 뭐요? 깜짝이야. 그럼 계속해서 그럼 다음에는 왜 깜짝이야? 우리는 사람 아니야? 왜 이렇게 깜짝이야? 우리도 사람이야. 그럼 너 깜짝이야? 나도 제일 깜짝이야. 왜냐면 우리는 다른 색깔 있잖아. 그러면 왜 우리만 깜짝이야? 하지만 절 보고 깜짝 놀란 사람만 있던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사람도 있었죠. 그분의 이름은 김홍경. 우리 집 근처 대리점에서 보험 설계사 일을 하는 분이랍니다. 버지니아? 아빠. 놀라셨죠? 제 아빠 맞습니다. 외교관이던 친아빠를 일찍이 내전으로 잃고 탄압 속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2000년 아빠를 처음 만났죠. 처음에는 이 경계의 눈빛, 네?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엄마 옆에서 이렇게 또 역시 커다란 눈 뜨고 이제 경계의 눈,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좀 그 모습이 이제 머릿속에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. 정말 그랬는지도 모르죠. 고국을 떠나와 낯선 땅, 낯선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받고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근 시기였거든요. 그래도 지금은 그 많이 활달해졌지 뭐. 처음에는 이렇게고. 하지만 구호품을 전하러 왔던 아빠는 좀 달랐습니다. 계속 저를 찾아와 주셨죠.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제게 아빠는 많은 걸 알려줬습니다. 특히 제 아들 다니엘. 얘가 3학년인가 이 만화를 더 보고 이해가 빠를 거야 아마. 네, 그럼. 손자가 없는 아빠는 다니엘을 끔찍이도 아낀답니다. 그럼 이제 엄마 거. 집에 체크 많아. 엄마 거. 내 거? 응. 난 영어 체크네. 영어를 하는 사람이 왜 영어책을 저기에 한국하고 같이 된 거? 한국 아직도 힘들어 아빠.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. 어떻게 공부 다 읽는 할 수 없어. 어떻게 공부해? 아니 영어를 하는 사람이 영어를 하면 어떻게 해? 한국어 공부를 해야지. 그래야 저 귀하신 분. 에휴, 공부 얘기만 나오면 잔소리 대마왕으로 변하는 게 딱 한국 아빠죠. 그래도 아빠의 잔소리가 밉진 않습니다. 우리 아빠 진짜 가족이 만든 게요. 왜냐면 내 마음이는 어떻게 있어요? 아, 내가 뭐가 힘든은 있어요? 우리 아빠 알아요. 계속해서 그 집에는 문제 있어? 아니면 피난은 많이 나와? 그러면 집에는 괜찮아요? 아니면 히터는 지금 겨울이에요. 히터 괜찮아? 아니면 안 괜찮아? 내가 전화해. 내가 바로 집에는 갈 거예요. 사실 아빠의 잔소리가 전 늘 그리웠어요. 제 친아빠는 제가 어린 시절 일찍이 돌아가셨거든요. 잔소리를 들을 기회조차 없었죠.